예, 안녕하세요. 예. 다 풀어보시죠.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제 밤샘 했습니까? 저분은 오랜만에 오셨네. 예? 공부 좀 했습니까, 그동안? 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1번은 은행 계정 조정표죠, 그죠? 예. 은행 계정 조정표.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회사 잔액은 20만 원. 은행청은 그게 안 나와 있냐, 그죠? 그럼 저 가.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 안 됐다,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받으름 주심. 은행에서 받아놨단 말이잖아, 그죠? 우리 회사에서 플러스. 만 원. 입금 후에 부도 처리됐다. 이건 빼야 되죠? 마이너스. 은행 수수료. 이건 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마감 은행 그 시간 마감 시간 후에 예금됐다 이 말이죠. 은행 예금 안 돼 있다 그죠? 은행에 플러스.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잖아 그죠? 다 뭐 해왔던 거고. 바 기발행 미교보수표 이거 바와 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하고 바 가는 기발행 미인출수표죠 그죠?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단 말이고 만 바는 기발행 미교부다 그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직 교부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상 복구한다 그랬잖아, 그죠? 내장부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미인도 그죠? 수표 만 원. 당좌 예입한 수표 10만 원 예금하고 11만 원으로 잘못 기장했다 그죠? 더 많이 했죠? 빼야 하잖아, 그죠? 되고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만 원 있었으나 수표를 발행했는데 만 원 발행했다고 그죠? 그러면 이건 뺀 거죠, 그죠? 우리 수표를 발행 만 원 빼야 될 것을 장부에다가 이걸 10만 원 기장했다, 10만 원 뺐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 보세요. 회사가 발행했잖아, 그죠? 발행 교부한 수표인데 만 원짜리 발행하고 장부에다가는 10만 원 기장했다는 거는 만 원 뺄 것을 10만 원 뺐다. 더 많이 빼버리죠, 그죠? 그럼 9만 원 다시 어떻게 해야죠? 더 해줘야 되겠잖아, 그죠?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이쪽 잔액 얼마고 묻고 있네. 얼마 나오죠? 28만 원, 정답. 알겠죠? 물론 이제 이거 구하라 해도 구할 수 있죠, 그죠? 똑같으니까, 그죠? 됐고. 그 1번 문제, 뭐, 아니고 우리 시험에 보면 보통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이거 좀 내용이 좀 많다 그죠? 보통이다. 에? 쉬운 문제인데 그죠? 보통. 두 번째, 요 답 찾기는 쉽죠 그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제가 지난 이론 문제 드렸잖아 그죠? 그걸 거의 막 그걸 좀 이래 답을 체크하고 틀린 거 좀 체크해서 몇 번 봤으면은 이런 거 답 찾기 아주 쉽습니다. 몇 번이죠? 예? 3번이지. 3번 번호 반대되어 있잖아, 그죠? 구입할 때 세금, 취득세금은 빼는 게 더하고, 매입할인 이런 거 뺀다 그랬잖아. 근데 반대되어 있는 3번이 답장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그냥 그저 묻는 거지. 안에 내용 읽어보다 보면은, 그죠? 그게 뭐, 이해 잘, 뭐, 잊어버린 것도 있고 있잖아,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던 겁니다, 그죠? 취득 시점에 취득 시점, 그죠? 현금 또는 대가. 그 다음,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원가 포함하고, 복구 비용도 포함하고, 그것도 차입 원가도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답 찾기는 쉽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딱 이를 보다 보면 이론 문제 같은 경우 어디 틀리다 하는 걸 찾기 쉽잖아, 그죠? 3번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는 그냥 풀락하면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를 하고 풀락하면. 근데 이걸 제가 전에 좀 이거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은 3번 문제는 그죠? 시산표 문제가 나와서 시산표에 뭐 합계가 얼마냐, 얼마가 뭐 정, 이 합계 묻는 문제 나옵니다. 그죠? 합계, 우리 시산표에서 합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합계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제외되는 거, 요거 좀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요거 제외해버리면은 쉽죠. 이런 걸 기억 안 하고 있으면은 답 찾으려면 이거는 어렵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요런 거. 성급, 비용, 성급, 선수, 소모품은 제외한다. 요거 세 개 제외하자. 성급, 보험료, 선수, 이자, 선수 임대료, 소모, 요거 나오면 무조건 제외다. 요거는 제외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산표 이게 학교하고 아무 관련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걸 알고 있었다면은 답 찾기는 아주 쉽죠. 그죠? 아래 박스 한번 보세요. 선거 보험료 나왔네. 제외. 이자 수익, 선, 이자다. 그죠?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이자잖아. 그죠? 아, 선수이자 말 나왔다. 제외. 임차료 이거는 3개월간 미리 줬으니까 선급 임차료죠. 제외. 선급이나 선수는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 네 번째는 소품 나와 있죠. 이것도 제외. 그럼 대손 충당금 12,000원 설정. 요것만 더해주면 되잖아. 답은 12,000원입니다. 2번 답. 요것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쉽죠. 그죠? 요거 좀 기억하자 그랬는데 기억하신 분은 쉬울 거고 기억 안 하신 분은 뭐 답 찾기 어려웠을 거고 이 문제는. 그죠? 이게 왜 이제 말하면 제외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급보험료 같은 경우는 차변에 선급보험료가 되고 대변에 보험료가 되잖아. 그죠? 분계를 하게 되면은 선수하면 부채니까 이래가지고 그죠? 선수 뭐 이자, 선수 임대료, 여기는 수입이자, 그죠? 이자, 수익 이래 될 거고, 소모품 계정은 미사용에 하면은 차변에 소모품이 되고 대변에 소모품 피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거는 보세요. 시산표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고 차변에 비용과 수익이 들어가잖아. 그죠? 시산표는. 그죠? 그죠? 자, 그럼 뭔데? 요게 지금 선거 보면 자산이잖아. 자산이 차변에 자산 증가됐잖아. 그죠? 그런데 보험료라는 비용이 대변에 있죠. 비용이 감소되어 버리잖아. 결과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건 아무 영향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다. 그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익이 증가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차변에 있다는 건 수익이 감소된 거잖아. 이게 뭐 100원 플러스 100원 마이너스 되어버리면 이 합계는 똑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이래서 무슨 말인지.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되고 소모품은 비용이죠. 대변에 있다가 감소잖아. 결국은 이런 거는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되어버리면 이 합계가 똑같다.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요 합계 관련 문제 뭐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아니고 과거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말하면 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요런 거 나오고 달라. 요거 제외하자. 그랬습니다. 알겠죠? 요런 거 제외. 뭐라 했죠? 성급, 선수, 소모품은 제외한다. 알았죠? 요거 세 개 제외하다. 그 다음에 뭐 답 찾는 건 답 2번에서 아시고. 한번 이거를 알고 넘어갑니다. 4번. 4번은 질적 특성에서 옳은 것. 뭐 아래 가운데 보면은 뭐 맞는지 틀린지 좀 헷갈리더라도, 그죠? 쭉 읽어보다 보니까 맞는 말이 하나 딱 보이네. 몇 번? 몇 번이죠? 5번. 그죠? 어, 회계 목적 뭐다? 유용한 정보 제공. 어? 맨날 하는 소리인데. 그죠? 알겠죠? 그죠? 그 3번 같은 문제는 뭐, 그걸 이걸 기억 못했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4번 재무정보가 과거평가의 피드백을 제공. 이거 피드백하면 확인가치.
일관성은 목표고 비유한 목표는 이 반대가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거나 하면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같은 방법을 해야만이 비교성이 높아지잖아. 그죠? 그래, 요 비교성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일관성. 요게 목표죠. 요거는 과정이고, 그죠? 그 말을 반대로 해놨네요. 그죠? 일관성이 목표가 아니고 비교성이 목표. 그리고 일관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이다. 그죠? 도움을 준다. 이게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정보 이용자가 그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슷한 것과 틀린 점을 구별하는 이게 뭐죠? 비교 가능성. 비교잖아. 그죠? 간단 명료하게 표시했다면은 이해가 하기 쉽잖아. 이해 가능성. 알겠죠? 동일한 어떤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한다. A 기업은 정액법, B 기업은 정률법을 하게 된다면은 비교성은 떨어지잖아. 그죠? 감소. 그걸 틀렸다. 5번은 정답. 다음 5번 문제. 현금 흐름표네. 그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요게 현금 기준. 우리 요 대화제 그랬잖아요. 요거는 손익 계산서, 요쪽은 현금 흐름표다.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그 현금 흐름표상 현금 흐름은 15만 원. 이쪽이 나왔네. 그죠? 이쪽이 주어지고, 지금 이쪽을 구해봐라. 이랬네. 요, 들어가는 거. 자산의 증가, 플러스. 그죠? 부채 증가,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영업활동이다. 그죠? 아, 요거는 영업활동. 자, 그거 보니까, 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업 비용이죠. 마이너스. 유형자산 손상 차손 나왔네. 비용이죠. 마이너스. 특허권 처분이 수익이다. 그죠? 플러스. 매출 채권의 감소. 마이너스. 단기 손익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미지급 비용 부채 감소니까 뭐죠? 플러스. 미수금 증가 뭐죠? 예? 미수금 뭔데? 자산이잖아. 자산. 그죠? 미수금 뭐죠? 플러스가 아니고 제외. 영업 활동이잖아. 영업 활동. 미수금은 자산이잖아. 그죠? 그거 안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 왜 영업 활동에 들어가는 거 매출 채권, 선거금, 선수금,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재고, 매입재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손익금자산. 여기 없잖아, 미수금. 그죠? 제외. 알았죠? 제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얼마죠? 5만 5천 원하고 마이너스 8만 원 나오네. 플러스 7만 원이네. 그죠? 마이너스 만 원이니까 결국 답이 얼마? 14만 원이네. 그죠? 14만 원. 그죠? 알았죠? 그죠? 답 2번.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보통 그 미수금은 제외한다. 그거 하나만. 그죠? 이런 거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아, 제외죠. 이런 거. 미수금 제외. 다음 6번. 옳은 거 물었습니다. 예, 옳은 거 하면 좀 자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론 부분이니까 재무제표의 표지 통화를 1000단이나 100만단을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추석을 통하여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 아니죠. 없다.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 포함해서 제외하고, 현금 흐름은 현금 기준이니까 나머지만 발생 기준이다. 그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청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청산 기업 전제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오늘 내가 기업을 청산합니다. 기업 문 닫는다. 그럼 우리 회사의 모든 재산을 시가로 표시하고 요 시가를 가지고 청산 배당을 결정해야 되죠. 그죠? 이게 시가. 알겠죠? 그죠? 우리 계속 기업 전제를 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럼 5번 계속 기업 가해. 그죠? 이때는 보기한 말 현재 12개월 기간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틀림말 없네. 그죠? 정답 5번. 다음 7번 공사 이익과는 문제네. 그죠? 공사 이익이다. 아, 1년도, 2년도, 뭐 3년도는 필요 없고. 그죠? 그에 보니까 발생 공사비가 나왔죠. 공사비가 15만 원이고 여기는 12만 5천 원이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추가 35만 원. 그리고 2차 연도는 27만 5천 원이죠. 자, 이 문제에서 뭐 하나 빠졌잖아. 뭐죠? 누적. 요걸 딱 찾아내야죠. 그죠? 아, 누적이 안 돼 있네. 그 누적을 고쳐야 되겠다. 누적으로 요거 더하니까 얼마? 27만 5천 원. 알았죠? 요 누적을 고쳤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총공사비 50만 원. 요거 얼마? 55만 원. 계약 금액은 70만 원이다.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1년도 공사이익은 요거 빼고 나면 얼마?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다. 그죠? 요거 분의 요거 50분의 15 하니까 6만 원 나왔네. 다음 2년도 공사이익은 요거 빼고 나니까 15만 원이죠. 15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하니까 550분의 275다. 요 자체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7만 5천 원. 누적돼 있다. 그죠? 요거 전년도 6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1만 5천 원 되겠네. 그죠? 정답. 1번. 뭐 쉬운 문제죠. 그죠? 다음 8번 문제. 그 8번 문제는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이 지금 1만 5천 원이더라. 그죠? 확인된,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문제가. 그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죠? 뭐냐 하면은, 요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이 기말 잔액이, 요 기말 잔액을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그죠? 감사를 했는데, 요게 감사 결과 이 금액이 얼마냐? 만 오천 원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감사 결과. 그 뭐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예. 그죠? 부족하다. 요거 차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결국. 알겠죠? 문제가, 묻는 말이. 그러면은 이 금액만 알아오면은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알기 위해서 여기 우리 기초가 들어가고, 외상 매출이고, 그리고 회수다, 그죠? 자, 요 학계 같아지니까, 예, 그대로 주어진 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기초 매출 채권은 만 원. 예, 회수가 나와 있네, 그죠? 10만 원. 그럼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요 매출 알아오는 장소가 바로 거기에 보니까 상품이 보이네. 상품. 상품자 나와 있죠. 그런데 또 자료가 보니까 매출원가 말 보이네. 그죠? 어, 그러면은 기초 기말에다가 여기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매출원가에 25% 이익을 가산해 판다 그랬죠. 그죠? 문제. 매출원가에 25% 이익을 가산한다. 25% 이익 가산해가 1.25. 그죠? 1.25를 해서 요 판다 그랬죠. 그죠? 신용 판매는 외상 매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팔았다. 그럼 주어진 거 기초는 3만 원. 다음에 매입 9만 원. 어, 기말도 나와 있네. 그죠? 2만 원 끝났다. 끝났잖아. 그죠?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따라서 여기 이금에 구할 수 있겠네. 12만원, 2만원, 이거 얼마? 10만원. 그죠? 1.2하면 이거 얼마? 12만 5천원. 여기 요거잖아. 이거 답 나오겠네요, 그죠? 얼마죠? 응? 답이 얼마? 20원. 12만 5천원 나오네? 맞습니까? 응? 기초가 3만원이고, 매입 9만원이고, 2만원이니까, 요게 지금 12만원, 10만원. 요게 25% 하면 12만 5천원 맞고, 그죠? 12만 5천원이 요래 가잖아, 그죠? 맞죠, 그죠? 그럼 여기 얼마죠? 13만 5천원이네. 아, 13만 5천원 빼니까 3만 5천원이네. 차이 얼마? 에? 2만원이지. 답. 그죠? 사. 에? 요거 차이, 3만 5천원과 요 차이 2만원이잖아. 그죠? 2만원, 에. 이것도 뭐, 그죠? 보통. 다음 9번 주식 분할과 주식 분할. 이거 우리 또 뭐 많이 봤던 거 자본에서 막 하는 이거 그죠? 이거 모르면은 안 되지, 그죠? 주식 배당 자본에 하는데 뭐 이거 주식 하나 주식 배당 이런 거 틀리면은 뭐 맞을 게 없잖아. 주식 배당이 뭐냐? 주식을 배당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아니고 자본금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가 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되니까 자본총계는 변동이 없다, 그죠? 자본총계는 변동이 없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식수는 증가되죠, 당연히, 그죠? 증가되고 액면은 아무 관계 없겠지 뭐. 액면은 불변이다, 그죠? 불변. 이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하자 그랬죠, 이렇게. 액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장 나눴다. 이걸 우리가 주식 분할이라 그랬죠. 주식을 분할했다. 한 주가 두 주 됐으니까 주식은 당연히 증가되지 뭐, 그죠? 증가되고 액면은 100원짜리가 50원 됐으니까 감소됐죠. 반대로 이거 묶는다, 그죠? 주식 병합이라 그랬죠. 주식을 병합하면은 주식 수는 두 주가 한 주 되었으니까 감소가 되죠.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 됐으니까 증가되는 거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 그죠? 그래서 분할이나 병합은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불변. 물론 자본총액도 변동이 없다, 그죠? 이 관계는 뭐 우리 자본에서 딱 하나, 이거 하나. 답 그게 보니까, 그죠? 예, 문제에서 옳은 거 몇 번? 예? 1번? 예? 주식 분할은 주식 수가 증가된다. 맞죠? 그죠? 주식을 배당하면은 변동 없다. 주식 수 증가되잖아. 그죠? 1번 틀렸죠? 틀렸죠? 그죠? 맞는 거 찾아야 되잖아. 이익잉여금은 주식을 분할하면 이거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그런데 주식 배당하면 이거 감소됐죠. 3번 주식을 분할하면 자본금은 변동 없다. 맞죠, 그죠? 주식을 분할하면 자본금 증가된다. 맞죠? 정답 3번. 이걸 우리 주식 배당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이걸 알고 있잖아. 이거 알고 있으면 답 찾는 거야 쉽지, 그죠? 다음 10번 문제. 10번. 10번은 무슨 문제죠? 선입 선출법을 했을 때 지금 묻는 게 약간 그죠? 매출 이익 구해 봐라 이랬네요. 그죠? 매출이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출 이익이 뭐냐?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 이익이라는 거는, 그죠? 매출 이익이라는 거는, 요, 원가에서 매출에 빼면 되겠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원래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이걸 많이 구하라 합니다. 이거. 매출 원가. 이거. 알겠죠? 이거 구하라 하는 거나, 이거 구하라 하는 거나, 결국은 뭐, 그죠?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게 매출은 나와 있죠? 그 매출액이 얼마죠? 12,000원 나와 있잖아. 그죠? 12,000원 나와, 이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빼면 되니까, 그죠? 매출은가 구하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죠? 매출액은 많으신 분 보이죠? 그럼 이런 자로 우리가 매출은가 구하는 거야. 그죠? 지금부터 매출은가 구해볼게 보세요. 그럼 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이 T계정 구하자, 그죠? 이렇게 구해왔잖아요. 이렇게. 상품계정의 기초. 여기에 기말, 매입, 매출원가. 요거 구하면 되죠, 그죠? 그대로 이어볼게 보세요. 기초가 얼마죠, 그거 보니까? 2,400원이죠. 매입이 얼마죠? 5,400원이죠. 기말을 구해야 되는데, 요 기말은 지금 현재 보니까 무슨 법이죠? 선입 선출법이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20개 120원 주고 넘어왔고 30개가 180원 있는데 지금 몇 개 팔았습니까? 40개 팔았다. 그죠? 요거 20개 팔고 요거 20개 팔았잖아. 몇 개 남았죠? 10개 남았죠? 180원, 1,800원이잖아. 뭐 요거는 1,800원이네. 요건 얼마? 어? 6,000원이잖아. 그죠? 6,000원 됐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그 문제 보니까, 그죠? 요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게 지금 10개 남아있죠. 그죠? 장부사, 여기 장부잖아. 그죠? 장부 보면 10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한 개 얼마짜리가? 180원짜리 남아있다, 그죠? 그 돈이 얼마? 1,800원이잖아. 그렇죠, 그죠? 장부가, 맞죠, 그죠? 지금 남아있는 거, 10개가 100원 남아있는 거, 그 문제를 보세요. 재고 실사를 하니까 3개더라, 이거. 3개, 그죠? 실지 조사해보니까, 응? 요거. 요게 3개더라, 3개. 3개더라. 얼마짜리가? 180원짜리가 얼마? 540원 되겠네. 그죠? 또, 보니까, 순실은 같이 시가잖아. 그죠? 한 개 100원짜리더라. 여기 시가가. 요게 100원짜리더라. 100원. 몇 개가? 3개. 3개지, 3개. 300원. 요게 또 있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거 차이가 생겼네. 얼마죠? 1260원. 요거는 무슨 손실? 간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생겼네. 240원. 요거는 평가 손실. 나왔다, 그죠? 요거 어떻게 하라? 문제 보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간모는 정상적이라 그랬습니다. 요게 정상적 발생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다. 1260 대주고. 평가 손실은 말이 있어서 하나 더 한다 그랬잖아, 그죠? 매출원가에 포함하니까. 다 대줘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간모 손실과 평가를 합하니까 얼마죠? 1,500원 더 들어오니까 7,500원 되네. 매출원가는 그럼 7,500원이다. 그럼 이익 얼마고 요거 빼면 되니까 그죠? 이익은 얼마? 4,500원 나오네. 이게 답이다. 요거는 약간 그죠? 문제를 우리가 매출원가에서 요 간모와 평가 나오는 거다. 그죠? 나와서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풀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뭐, 그렇지만, 우리 뭐, 어려운 문제다, 보고. 다음, 11번. 잘못된 거 몇 번? 몇 번이죠? 이거 다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충당부채는 부채인식이다, 맞죠, 그죠? 우발부채는 주석이죠? 부채인식이 않는다, 맞고. 우발자산은 자산이지 않는다, 맞죠? 그죠? 과거에 우발부채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효익의 유출과 같이 높아진 경우에는 유출은 높아졌다. 그럼 뭐라 해야 된다? 충당부채. 맞네, 그죠? 그리고 5번. 우발자산은 우리가 우발자산의 표시방법. 우발자산은 원칙이 뭐죠? 생략이죠, 그죠? 장부 표시 안 한다. 안 하는데, 생략이 원칙인데, 발생 가능성이 높다. 높을 때는 뭐라고? 주석. 확정이 됐다고요. 확실하다. 확정이 됐다. 판결이 났다. 그때는 뭐라고? 자산. 일한다 그랬잖아. 그죠? 저기,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발 자산인데 지금 보니까 문제, 유익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 높은데 뒷말에 가서 보니까 높다 그랬으면 주석이라 나와야 되잖아. 높다 그랬는데 뭐가 돼 있죠? 자산. 틀리잖아. 그죠?
이거는 아주 기본 그죠.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죠? 우리가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시험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전부 기본에서 나오는 문제지. 기본 말면 아주 쉬운 문제잖아, 그죠? 보통 많이 봐줍니다. 13번 연수학계법 처분손익 얼마고 이것도 아주 그죠? 12번 예. 12번 뭐 어문제네 그죠? 어문제. 그럼 어문제 우리가 기본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 뭐 그죠? 푸는 거야 뭐 바로 풀 수 있죠. 그죠? 어음 나왔네. 아, 12번 문제 어음입니다. 아예 모르면 손 못 대지만 어음을 안다면은 어음에 대한 할인 그 계산 해 봤으면 이거 뭐 구하는 거야. 그죠? 삼각형 딱 만들어 놓고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두 달 후에 넉 달씩 은행에서 할인 받았다. 요거 빼야 된다. 줘야 된다. 요거 받아야 된다. 요거 6개월 이자 계산하고 4개월 계산하면 끝나잖아. 그죠? 그리고 액면 150만 원. 액면 15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한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 10%네. 그죠? 0.1이고 6개월이니까 3분의 6이다. 뭐 요거 얼마? 7만 5천 원. 요거는 받아야 되죠. 그럼 만기에 받을 돈은 157만 5천 원에서 여기에서 은행 이자가 몇 프로냐? 12%, 0.12. 여기에 기간은 넉 달이니까 12분의 4다. 그죠? 요 계산하니까 얼마냐 하면 6만 3천 원 나오네. 빼야죠. 줘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그럼 내가 받는 돈 얼마고 실수금은 빼면 되잖아, 그죠? 151만 2천 원 나왔네. 우리 시험에는 요거 묻는 거, 그죠? 우리 이제 나왔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또 그죠 하나씩 더 하자 그랬잖아, 그죠? 요 거래 전체에서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단기 손익 이걸 우리가 은행에다가 파란 걸로 본다, 그죠? 매각 거래로 봤을 때 처분 손익을 물어본다 그랬잖아. 두 가지. 자, 이때 단기 손익을 알아보는 방, 요거는, 요거는 액면은 150만 원짜리잖아, 그죠? 150만 원짜리를 내가 요거 받았잖아, 그죠? 얼마 더 받았네? 얼마? 12,000원. 단기 손익이고, 그죠? 처분 손익은 요거 비교하자 그랬잖아. 요거. 그죠? 요거 비용, 요거. 알겠죠? 저희 처분 손익이다. 그런데 우리가 7만 5천 원과 6만 3천 원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거는 6개월 치잖아. 그죠? 요거는 4개월이잖아. 그죠? 6개월, 4개월, 요걸 맞춰줘야 되죠. 4개월로 고쳐야 됩니다. 요거는 6개월분에 4개월만 해야 되니까 5만 원 나오죠. 결과에 우리가 은행 요 이자 5만 원인데 은행에 내가 이 돈 줬잖아. 준 돈이잖아. 그죠? 더 많이 줬죠. 얼마? 13,000. 그래 손해봤다. 이래 보는 거죠. 그죠? 회계상.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풀어봤습니다. 이거 뭐 묻죠? 지금 문제. 요거 묻고 있네. 답이다. 그죠? 13,000. 어음 문제를 안다면 뭐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 우리. 그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쉽다 해도 되는데 뭐 보통이라 할게요. 그리고 13번. 처분 손익 물었다, 그죠? 이것도 기본이잖아, 그 기본. 취득 원가에서 강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이게 장부다. 이 금액을 팔았다, 그죠? 유형에서 가장 기본되는 문제, 가장. 그 얼마 기본 취득 원가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 주고 샀다가 이걸 팔았는데 45만 원에 팔았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강거상 하면 되죠. 무슨 법이죠? 연수학위법이네. 증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이중채감법도 있고 연수학위법 있네. 이거는 연수학위법이네. 그리고 연수학위법은 취득원가에다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연수합계
이걸 구하면은 그죠? 시드 원가는 100만 원. 그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죠. 잔존 가치는 1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3년입니다. 그죠? 3년이니까 1, 2, 3을 더하면은 6이죠. 합계는 6이다. 그죠? 6인데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보세요. 그 기간이 보니까 9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니까 1년하고 3개월이죠. 그죠? 그죠? 1년 3개월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1년 3개월이잖아. 1년 지났습니다. 요 1년, 1년, 요거 중에 3개월. 1년 3개월. 알았죠? 1년하고 3개월. 요거 중에 3개월이니까 12분의 3 하면 되지. 얼마? 0.5가 나오잖아. 그죠? 3개월만 해야 되니까 0.5. 그럼 3과 0.5니까 3.5. 그죠? 요렇게. 끝났다고 그죠? 그럼 여기 하면 얼마냐 하면 15만 원 하고 하니까 얼마 나오죠? 계산하마. 요게 90만 원이잖아. 그죠? 하니까 15 하고 하니까 3이는 3 하고 하니까 52만 5천 원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은 장부는 4천 5천 원 나왔다.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얼마? 2만 5천 원 손해봤다. 답이다. 답 2만 5천 원 손실 정답 1번 답. 쉽죠? 그죠? 풀 수 있잖아. 그죠? 다음 14번 뭘 묻죠? 금융부채 묻네. 14번 보니까 금융부채가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금융부채란 거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잖아. 부채. 그 요거 반대말은 비금융부채죠. 그럼 비금융부채는 현금 외에 갚을, 요거는 현금으로 갚을 빚, 요건 현금 아닌 거잖아. 그죠? 요거 우리 계정하고 몇 개 암기하죠. 그랬잖아. 그죠? 네 개.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계약금 받아서 요거는 돈 줄 게 아니고 물건 줘야 되잖아. 그죠? 집세를 내가 미리 받았다. 집을 빌려줘야 되지. 그리고 경품 충당 부채, 요거 부채지만은 선물 경품 주겠다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 더 미지급 법인세는 요거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 비금융 부채로 분류. 요 네 개 정도는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계정은 비금융 부채고 요거 아닌 거 부채는 모두 금융 부채니까 첫 번째 보세요. 돈 차입금 빌려왔네. 부채 500원 생겼네. 현금 갚아줘야지. 두 번째. 현금을 미리 받았다. 100원 받아, 요거 받았잖아. 요거는 비금융 부채다. 100원은 요게 들어가고. 그죠? 세 번째는, 어업을 발행해줬다. 돈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금융 부채고. 그 다음, 네 번째. 집세를 갖다가 미리 받았습니다. 선수 집세, 이거잖아. 선수 임대료.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집세를 미리 받았으니까 1년 후 미리 받아 요거잖아. 요거 요거 비금융 부채. 그죠? 비품을 구입하고 500원 중에 100원은 어음 줬다. 직업어음이고 나머지는 미지급 다 현금 줘야 되지. 그죠? 이런 계정 아니잖아. 그러면 얼마고? 1300원. 2번 답. 그죠? 다음 이번에는 15번 문제. 시험은 사체 문제네. 그죠? 사체.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 문제는 아니다. 그죠? 기본 문제는 아니다. 약간 응용된 문제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이자율을 물으니까 요거는 약간 응용해놨다. 그죠? 일단은 보세요. 액면과 우리 사체 문제는 발행에 이래 주어진다. 그죠? 요거는 약간 응용된 문제니까 일단은 액면 주로 나오면 우리 할인 발행이 나옵니다. 예, 문제 보세요. 액면은 100만원. 요게 100만원이다. 그죠? 100만 원이고 다음 1년 후에 장부금. 아, 그래서 여기 지금 할인 발행 자금 있고 그죠? 요 있는데 요걸 상가하고 나서 1년 후에 요금에 요 여기 주어졌네요. 그죠? 장부가 946467. 요게 946467이더라. 요렇게 주어졌네. 이거는 이제 할인 발행이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일 거고. 자,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또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죠?
상가액도 주어졌네. 25,797원 주어졌다고 그죠? 그러면 자 한번 복귀해 보세요. 자 이거 액면이 100만 있으니까 이거 알잖아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금에 구할 수 있죠? 얼마? 53,533원. 그 요거 나왔다는 거는 요거에서 요거 뺀 게 요거니까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요거서 뺀 게 요거잖아. 그죠? 요 더하면 얼마죠? 7,9,3,30. 예. 응? 맞네, 그죠? 그러면은, 요거 하면은, 920670. 그죠? 요래 나왔고. 그거 보니까, 액면에 지금 이자율이 5% 그랬습니다. 여기 5%다, 그죠? 5만원. 요게 5만원이고, 요게 있으니까, 요거 더한 게, 더하면 되니까, 75,797원. 요거 더한 게 요거잖아. 요서 뺀 게 요거니까, 그죠? 여기서 뺀 게 요거니까, 요거 더한 게 요거. 그럼 요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몇 프로 나오겠네? 요거 나누기 요거. 알겠죠? 요거 나누기 요거. 몇 프로 나오죠? 약 8% 나오죠? 예, 정답 3번. 요거는 이제 좀 응용됐다, 그죠? 약간 막 어렵다 할게요. 16번. 강가 누구겠는데 취득 얼마? 연소합의범이네.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죠?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가액 빼고 연수학계죠. 요거 지금 요거 구해 보세요. X 그 잔존가액 얼마? 10만 원이죠. 응? 곱하기 연수가 몇 년? 5년이죠, 그죠? 5년이면은 1, 2, 3, 4, 5당 15자, 그죠? 15. 15인데, 지금 2년차, 누계가 36만이다. 2년차. 그죠? 보세요. 1년, 2년차, 누계니까 얼마? 9죠? 5, 4. 요 9를 하니까 금액이 얼마 나왔다? 36만원 나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무슨 알겠죠? 그죠? 누계라 그래. 그럼 만약 문제가 주어지길로, 감가, 상가, 피가 36만원 그랬으면은, 2차인데 요거 4잖아, 4. 4가, 요게 4가 들어가야 되지. 누계니까 요거 더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누계가 36만원이다. 이거 풀면 되지, 뭐. 그죠? 푸는 거야. 이름부터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40만 대입해가 나오면 되죠. 그죠? 푼다면은 뭐 X만 10만원 요거 해서 넘어가면은 36 곱하기 요거 9분의 15 되죠. 그죠? 60만원 더하니까 70만원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70만원이다. 4번 답이 됩니다. 그죠? 뭐 이것도 보통. 17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자변에 상품을 사고 대금은 외상으로 샀다. 그죠? 샀는데 이걸 장부에 빠뜨려버렸다. 누락.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 상품은 포함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실사에서 확인해서 요 오류 부분은 수정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포함됐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류가 요것만 빠졌다 이 말이잖아. 외상 매입금만. 그 외상 매입금 무슨 계정? 부채. 부채가 누구라 돼서 부채가 뭐 됐죠? 작아졌죠? 부채 적어졌잖아. 자산은 변동 없고. 그죠? 자산은 불변. 부채는 과소. 부채가 작아지만 자본은 커지겠지. 응? 응. 자산은 그대로 있는데, 응? 부채가 3원, 자본이 7원인데, 이게 2원이 되어버리면 이거 얼마? 8원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본은 커져버린다. 그죠? 그렇죠? 알겠죠? 자산 불변, 부채 과소. 알겠죠? 바로 1번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자본은 과대. 그죠? 답 1번. 요 문제도 우리 여러 번 해봤던 건데. 아무튼 뭐, 이렇다. 그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